눈 떠서 잘 때까지 받는 모든 정보는 뉴런이라는 대뇌 신경세포로 전달이 되거든요. 그럼 이것이 정보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신경세포로 전달이 돼요. 이 정보가 많으면 이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선한 의도이고 좋은 정보를 하더라도 신경세포 사이에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뇌에 해로워요. 어쨌든 해로워요.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면. 그래서 반드시 사람은 잠을 자야 되고 쉬어야 되고 휴식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승수 씨처럼 이렇게 일 중독이신 분들은요, 이 시간마저도 아껴서 일을 해요. 막 일이 하나가 늘어나면 잠을 줄이고 막. 네.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네. 물리적 한계가 있잖아요. 체력이든 뭐든 나이도 있고 다 한계가 있는데 시간의 한계도 있는 건데 그렇죠. 이거를 막다 빼서 쓰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면 기분이 좀 가라앉아요. 맞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도 이야 이게 아니라 좋지 뭐 이러면 그래서 맞아요. 재밌지 그러면 이게 아니라 뭐 이런 약간 이런 상태. 예. 저 평소에 쓰는 말도 그런 말 많이 있어요. 어떤 말이요? 누가 뭐 이렇게 하 그러면 뭐 그게 그런 거지 뭐. 뭐가 더 있어. 네. 약간 그런 게좀 있어요. 좀 이렇게 막 어떤 거에 대해서 반응을 사실 진짜 잘안 해요. 반응을 잘안 하고 기쁜 일이 있어도 진짜 좀 기쁜 일이 있어도 그래. 좋네. 네, 그런 상태. 약간 가라앉은 상태라고 봐요. 그래서 원래는 명랑하고 쾌활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런 오늘 쭉 말씀드린 것들이 겹겹이 쌓여서 이렇게 슬프진 않지만 기분이 약간 가라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정신의학적으로요. 그 명칭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약간 기분 부전 상태라고 하는데요. 기분이 조금 가라앉아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우울증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우울한 상태라고 보는데요. 기분 상태 약간 울적하거나 우울한 기분 상태가 최소한 2주 이상 쭉 지속이 될 때는 왜 그러지? 이러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볍게 체크해 볼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씩 해보시라고 불러드리겠습니다. 식욕이 없거나 반대로 식욕이 지나치게 많은가 하는 걸볼 필요가 있어요. 어떠세요? 지금 최근에 뭐 식욕에는 변화가 좀 있으신가요? 그것도 급격히 식욕이 없다가도 어떨 때는 또 굉장히 많이 먹고 싶어 하고, 그거 조금 오르락내리락 국면이 좀 조금 있네요. 있어요. 불면증, 잠이 잘안 오거나 잠이 잘 유지가 안 되던가 새벽에 일찍 깨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으신가요? 다 있습니다. 제가 다. 너무 피곤하시겠다. 항상 피로하고 활력이 떨어지시나요? 조금 그런 게 오긴 왔어요. 원래는 운동도 좋아해요. 근데 전보다 활동성도 조금 좀준것 같고 의욕도 조금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게 좀 생겼어요. 그러시구나. 혹시 이제 뭐 작은 일에도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내가 뭐 내가 별로인 것 같아. 이렇게 조금 본인의 이미지가 잘 타격을 받거나 자존감 같은 거 이렇게 착좀 타격이 있는 일이 많으신가요? 좀 신경 쓰는 편이에요. 신경 쓰는 편이에요. 여러 사람들, 다른 사람들하고 있었을 때 분위기나 뭐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살피기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원인이 혹시 나였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는 편이고. 그왜 울적한 마음이 오래 지속이 되면요. 이거는 이제 감정, 그 카테고리로 보면 감정의 문제인데요. 이게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생각에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고요. 기억력이 약간 떨어지고. 근데 뭘 결정할 때도 빨리빨리 결정이 안 되고 좀 그럴 수 있거든요. 좀 그러세요? 그것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그 일이나 뭐나 이런 걸 누구한테 상의해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모든 걸 그냥 다저 혼자 고민하고 결정하고 하는데, 진짜 이것도 좀 얼마 전서부터 좀 생각이 좀 많아지고, 좋게 표현해서 신중해진 건데, 약간은 전보다는 좀 우유부단해지고, 쓸데없는 생각, 걱정들이 좀 생기면서 제대로 판단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쌤, CT 준비하겠습니다. 바로 날짜 잡아야죠. 치료를 좀 받아야 될 정도로 기분이 좀 울적하구나, 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기분 부전장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기분 부전장애는 약간 가라앉아 있는 상태로 오래 지속이 되다 보니까요. 이게 그냥 내 모습 같아요. 근데 굉장히 익숙해질 수 있고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뭐 내가 원래 그렇지 뭐. 그리고 굉장히 오래 지속되면 뭐해 이게 그냥 나 같은데 10년 전에 나하고 비교하면 분명히 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근데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좀 이제 지속되다 심해지면 많이 힘들어지기도 하죠. 그런 걸로 좀 불편한 게요. 저 말고 다른 사람이 되게 기쁜 일이 생기거나 그랬었을 때 그걸 반응을 크게 잘 못해. 되게 애써야 돼요. 네네네. 약간은 그것도 되게 에너지를 막 쓰지 않으면은 상대방이 눈치챌 것 같고 약간 그런 게 좀 어렵더라고요. 네. 너무 많이 소진하신 것 같아요. 조금 회복이 필요한데 이 회복을 하실 시간에 또 불안해지는 거. 내가 이렇게 쉬어도 되나 막 이러시니까. 네. 우리 김승수 씨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생활 방법 같은 걸 빨리 좀 제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당장 입원? 네. 아니, 입원도 시켜드립니다. 네. 약간 기분이 가라앉는 게 몸에서, 뇌에서, 마음에서 헬프미 도와주세요. 조금 쉬어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을 조금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좀 더 앞으로 향후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좀 인식해야 돼요.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승수 씨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제 이 애청자분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금쪽 가족들도 오늘 이제 이 시간을 같이 하면서 혹시 내가 좀 이렇게 힘든 면이 있나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시고 이런 면이 있다면 의지가 약하거나 마음이 약한 게 아니라 뭔가 휴식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건강을 잘 돌보라는 이제 그런 신호라는 거를 좀 잘 알아차리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네, 그래서 지금 신호를 여기저기서 막 보내고 있는 겁니다. 아, 네. 네. 신호 체크 잘 하셔야 돼요. 네. 너무 신호 무시하면 안 되겠고. 네. 우리가 보통요. 하루에 세 끼를 대부분은 드시죠. 네, 그래서 삼시세끼라고 하는데요. 이 삼시세끼 식사를 하시는 것처럼 본인의 기분 상태를 삼시세끼를 적어보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기분에 삼시세끼 기분 수첩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삼시세끼 식사를 챙기듯이 나의 마음 상태를 한번 챙기면서 확인해 보는 거죠. 내가 스스로 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 때 한 번, 저녁 때 한 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 지금 기분이 어떻지? 그러면 섭섭한데 왜 섭섭했지? 찾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섭섭한 정도를 뭐 0부터 10까지 하는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중소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섭섭했나? 중간 정도인가? 조금인가? 이렇게 해서 나의 기분 상태를 한번 확인해서 보는 거. 그러다 보면 이제 더 발전적으로 어떻게 가냐면요. 그냥 불안한데 단순히 불안이 아니라 불안으로는 느끼지만 뭐 그 원래 감정은 다른 감정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뭐 서운했을 때도 불안으로 느끼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불안한 거는 서운한 거네. 이런 여러 가지의 나의 감정 상태를 왜 그런지를 자꾸 좀 생각해 보면 얻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하면 그 전보다 그 다음이 조금 배워져서 나아요. 식고 30분이에요, 아니면 식전인가요? 굉장히 다를 수 있겠어요. 식전 식고 완전 다르잖아요. 기분이 너무 그러네요. 그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인데요. 그리고 워낙 또 우리 김승수 씨는 본인의 내면의 마음을 잘 따라 들어가고 그 흐름을 잘 따라갈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잘 알고 어려움도 잘 아시는 분이고 공감도 잘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요거를 매일매일 조금씩 해보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수죠. 네.